선제 낚시공원에 나와 있고요. 오늘 아는 형님들 세 분 모시고 낚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해서 우선 조금 준비하고 채비 한번 설명해드리고 낚시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채비 세팅 마쳤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근거리용으로 사용을 할 거고요. 제가 항상 그 사용하던 베스트 랜드스케이프 662 ML대입니다. 그리고 릴은 2500번이고요. 원줄 0.85에 쇼크리더는 모노 3호, 지그헤드는 16분의 1온스 일반 지그헤드에 뮬렛 레드 색상, 이렇게 근거리는 이걸로 노려볼 거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장타로 시작을 할 건데, 장타는 블루엠피시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레베지 챌린저 2 인슈어대입니다. 902 인슈어대. 원줄은 1호고요. 쇼크리더는 3.5호를 사용할 거고, 지그헤드는 C지그를 안 가지고 와서 일반 지그헤드 8분의 1온스의 야마데스 흰색깔 가지고 장타로 노려보겠습니다. 네, 2존에서 먼저 한번 장타를 노려보겠습니다. 이 드랙 소리가 하나도 안 나냐? 자, 반대편까지 채비가 떨어졌어요. 자, 무거운 채비 갔다가 좀 빠른 액션으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 저킹으로 해서 채비를 운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빠른 저킹으로 했을 때 4초에 바닥을 찍네요. 자, 채비가 발 앞에까지 왔을 때는 대를 들어서 다시 캐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지 위에 올라간 것 같거든요. 아, 드랙 소리가 아예 안 나냐, 어떻게? 히트! 히트! 이거 뭐야? 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첫수 홍돔이네요. 홍돔 한 마리. 네, 지금 한 마리 잡았고요. 이렇게 고기를 한 마리 잡을 때마다 쇼크리더를 한 번씩 확인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 해보겠습니다. 크레모아 LED를 가져와서 이렇게 좀 환하게 비춰놓고 낚시를 해봐야 되겠어요. 5초. 시지그보다 일반 지그헤드를 더 많이 쓰다 보니까 훅을 한 번씩 확인을 해줍니다. 아, 이게 드랙 소리가 아예 안 나니까 이게 풀리는지를 모르겠네. 자, 지금 어쨌든 첫 수는 지금 빠른 액션에 반응을 했습니다. 아, 의자를 안 꺼내놨네. 오늘도 날을 새서 낚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날 새고선 낚시했다가 아침에 허리가 아파서 혼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의자를 가지고 앉아서 낚시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컨디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자, 오늘 좀 고기를 좀 많이 잡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고기가 좀 터졌더라고요, 보니까. 자, 저킹 두 번에 4초에서 5초 바닥을 찍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빠른 액션으로 계속 해보고,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는 빠른 액션에는 아예 반응을 안 해서 진짜 느리게 액션을 줬는데, 오늘 빠른 액션에 이렇게 먹은 거 보니까 활성도가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소온이 조금 떨어진 것 같거든요. 잡았었던 그 자리는 앞으로 세 번 정도만 더 던져보고, 지금 같은 자리에서 계속 던져보고 있거든요. 지금 한 세 번째 던졌나 지금? 네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두 번 더 던져보고 부채꼴로 한번 던져보고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좀 이동하기가 귀찮아가지고 좀 한 곳에서 많이 했는데, 오늘은 조금 아는 형님들 세 분이랑 같이 오긴 했는데, 이제 형님 두 분 오셨거든요. 근데 조금 같이 하는 것보다 좀 약간 떨어져서 좀 고기가 나오는 쪽이 있으면 좀 붙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다 하면서 누가 제일 많이 잡는지.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 오늘 좀 약간 오늘은 전투 낚시를 좀 해보겠습니다. 쉬지 않고 아침까지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7초 폴링. 7초 바닥 찍네요. 세 번 저킹에 7초. 두 번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7초는 좀 너무 긴 것 같고, 바닥 찍고 한 2초 정도 스테이 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바닥 찍었고요. 하나, 둘. 오늘 과연 첫 끝발이 개끝발이 될런지. 자, 웜 바꿨습니다. 형님, 한 마리 잡았어요. 빠른 액션으로. 그렇게 좋
때 이렇게 치고 나가진 않고 물고 그냥 빨아들이고 가만히 이렇게 돌아가진 않아요. 예, 지금 잡은 거는.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던져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드랙이 망가져 버려가지고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자, 지난번에는 흰색으로만 거의 잡았고 빨간색이나 이런 것들은 다 계속 꼬랑지만 다 잘라 먹었었거든요. 근데 오늘도 시작을 흰색으로 했는데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자, 이게 지금 마지막 캐스팅이에요. 다리를 이동했고요. 고기가 안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부채꼴로 두세 번씩 던져보고 안 나오면은 가벼운 채비로 바꿔서 이 브레이크 라인까지 한번 같이 노려보겠습니다. 근거리를 노리라는 개신가봐요. 쇼크리더 자체가 다 터져버렸네. 자, 채비 바꿨습니다. 뮬렛으로 일단 근거리로 가벼운 채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그헤드는 16분의 1온스로 바꿨고요. 느린 액션으로 바로 바이트, 바로 바이트. 바로 바이트. 잘 가져가질 않네요, 얘가. 줄다리기, 줄다리기 지금. 보이시나요? 히트! 자, 던지자마자, 채비 바꾸자마자 한 마리. 웬 농어가 나왔냐? 야, 농어. 농어 한 마리. 자, 농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농어. 자, 포인트 이동해서 장타 때리다가 고기가 안 나와서 채비 바꿔서 가벼운 채비로 지금 뮬렛 빨간색을 했는데 던지자마자 지금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자, 다시 캐스팅 했고요. 확실히 지난번에 왔을 때보다는 훨씬 활성도는 좋아졌는데 아직도 그래도 입질을 애들이 한 번에 확 반전하면서 가져가는 입질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줄다리기 하듯이 꼬시면서 하면 정말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근데 농어 방류한 지 진짜 오래됐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몇 달 동안 농어 딱 한 번 한 마리 딱 나오고 지금 진짜 오랜만에 농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선제 쪽에서. 그래서 와, 농어를 지금 시기에 농어를 잡았네. 자, 액션은 다시 느린 액션으로 16분의 1온스에서 지금 8분의 1온스로 바꿨습니다. 약간 느린 액션으로 이번에. 지금 이 낚싯대도 꽤 멀리 나가요. 이 릴이 5년이 넘은 릴이라서 앞에가 다 이렇게 기스가 나가지고 라인이 부드럽게 잘 방출이 안 됩니다. 그냥 막 쓰는 릴이라서 지금 운용하는 방식은 이 짧은 데 갔다가는 이 베스대 랜드스케이프 갔다가는 릴을 두 바퀴를 감아줄 거예요. 그러면은 채비가 바닥에서 뜨겠죠. 그리고 릴을 두 바퀴 감고 멈추면 채비가 올라왔다가 폴링 하겠죠. 그 폴링 바닥을 찍지 않을 정도로 바닥에서 살짝 띄워질 정도의 속도로 드래깅을 하듯이 대를 올려서 리트리브 하고 릴 감는 거를 멈추고 대를 들어서 앞으로 떨어지는 거를 대를 들면은 요렇게 오겠죠. 그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좌측으로 장타 한번 때렸고요. 여기서 안 나오면 이동하겠습니다. 진짜로 바람이 안 부니까 살짝 덥기는 하네요. 제가 약간 두꺼운 반팔을 입고 와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살짝 더운 감이 있습니다. 다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와, 바리를 벌써 두 마리를 잡았어요. 부럽다. 와, 지금 온 지 뭐 30분도 안 됐잖아요. 저 다리 앞쪽으로 어지 몇 번 걸었는데 안 물더라고요. 입질도 없어요. 세 번 걸어 괜히 채비만 계속 다 터뜨리고 몇 번 더 던져 보려고 그러다가. 근데 농어가 되게 깨끗하던데요. 아, 이게 어집에 걸렸나봐 또. 와, 근데 입질이 얘가 확 물고 확 가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어요.
계속 먹다 말다 그래요. 꼬랑지만. 오늘 몇 발이 예상하십니까 형님? 히트. 와 이거 자발이다 자발이다. 와 이거 잠수하면 터지겠는데? 자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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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이에요 자발이. 와 이게 드랙이 망가져서 소리가 안 나는 건데 뜰채 없어요. 어우씨 겁나 세다 힘. 와 와 와 와 힘 겁나 센데? 와 와 이게 자발이 드디어 자발이 터지면 안 된다 진짜. 와 와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이게 지금 드랙이 망가져가지고 드랙 감을 모르겠네. 와 뜰채 있어요 형님? 뜰채 있어요? 와 이게 제 거 이거 드랙이 망가져가지고 소리가 안 나요. 와 지금 일반 지그 애들이거든요 이거? 잘못하면 휘겠는데? 뭐야? 아 그래요? 아 자발이 아니에요? 와 씨. 아 씨. 자발인 줄 알았네. 계속 치고 나가네. 아니 이게 드랙이 망가져가지고 형님 소리가 안 나니까 드랙 강도를 얼만큼인지를 모르겠어요. 대병이야 대병. 대병어예요? 어. 와 이거 바늘 휘겠는데? 일반 지그에 들어서? 사이즈 한 꽤 커. 아 진짜요? 한 이 정도니까. 아니 무슨 근데 밤에 대병어가 나오냐? 아 자발인 줄 알았어요. 와 이거 3.5요 3.5 원줄 원줄 1호 이건 1호. 근데 지금 바늘이 휘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잘못하면 재수 없으면 놓칠 것 같은데요. 이 드랙 소리가 안 나잖아요 형님 지금. 좋은 거잖아 대병어. 와 사이즈 좋네. 와 왜 뒤로 가? 바늘 빠질까봐요 지금. 영상이 다 나오나 모르겠네 지금. 너 저거 왜 공기 안 넣으면 못 잡어? 터질 것 같은데 그러면? 와 드랙 소리 하나도 안 나가지고 지금 얼만큼 잠가는지 모르겠네. 와씨 와 한번 한번 빠르게 지금 빨리 가고 한번 이쪽으로 가잖아. 바늘 휠 것 같아요. 아 터졌어 씨. 빠졌어 바늘 빠졌어 바늘. 일반 지그에 들어서 아씨 바늘 다 펴져버렸네. 아이고 씨 바늘이 다 펴져버렸어 빠졌어. 일반 지그 헤드를 써서 지금 드랙이 망가진 상태에서 드랙이 풀러져 나가는 거는 알겠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이게 얼마만큼 풀러나는지 감이 안 잡혀가지고 결국에 바늘이 휘어서 놓쳤습니다. 이제 닭이 울기 시작했고 지금 날이 밝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트. 어, 히트. 뭐야, 빠졌어? 와, 씨.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진짜. 아. 아, 이게 계속 자바리만 잡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고기를 못 잡네. 잡아야 되는데. 자바리요? 자바리 언제요? 아니에요. 한 마리 잡았다고 그랬어요. 자바리 아닌 것 같은데. 자바리라고요? 아, 진짜로요? 형님! 자바리 잡았어요? 아니래요? 망둥어요? 아, 진짜 안 나오네, 고기. 형님, 그냥 저는 자바리 포기하고 그냥 홍돔이나 잡아야 되나봐요? 예? 네? 자바리 안 나오네. 와, 이거 나만 못 잡네. 아까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잡히던데요? 아니, 지금 계속 빠뜨리고. 저 계속 하던 저기서. 저기서만 나왔어요? 19마리? 12마리, 5마리니까 17마리잖아요. 아, 더 잡으셨어요? 더 잡으셨다고요? 있는 분도 오셔가지고 2마리 잡고. 아, 진짜 저쪽에서만요? 네. 아, 그래요? 처음 하시는 분인데 누군가 한 마리씩 잡고. 이거 왜 나만 못 잡는 거야? 지금 좀 많이 빠졌는데 잘 안 나오긴 하죠. 없을 것 같아요, 다 잡아가지고. 지금 뭐 방류한 거보다 뭐 더 많이 잡아갔으니 사람들이. 예, 들어가세요. 지금 자바리 잡으려고 계속 어짐만 찾다가 지금 고기를 못 잡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이 자바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자바리를 노리고 있는데, 아, 잡기가 힘드네요.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잡아갔나봐요. 자,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방류 시간입니다. 바이트, 바이트. 나이스. 아우, 손맛 좋네요, 오늘. 역시 드랙 소리가 나야 돼, 이렇게. 자, 홍돔. 아. 자, 홍돔. 자, 자바리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홍돔을 잡았습니다. 자. 자, 홍돔도 손맛이 좋아요. 지금 방류한 거 잡아서 그런지 손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왜 먹다 말어, 자꾸. 히트! 아씨, 빠져버렸어. 아, 진짜 미치겠네. 빠트려 버렸습니다. 아이고, 자바리 한 마리만 줘라. 홍돔, 홍돔.
아, 자, 홍돔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세상 편한 낚시이네요. 원래 한 2시간쯤 되면 허리가 아파야 되는데 의자에 앉아가면서 하면 허리가 안 아픕니다. 확실히 바닥 찍었고요. 아, 예.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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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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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와, 안 먹네. 와, 안 먹어. 와, 야갔어 야갔어. 야갔다 진짜로. 와, 와, 어떻게 이걸 놓쳤냐? 진짜 야갔네. 참네. 와, 지금 물을 받고 있어서 고기가 안 나올 확률이 있지만 그래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어진만 쑤시잖아요. 자리 이동해 보겠습니다. 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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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트. 와, 물 나오는 데서도 나오네. 잡히긴 잡히네. 홍돔? 홍돔? 자, 홍돔 한 마리. 히트. 홍돔인가? 아, 홍돔이네, 홍돔. 와. 홍돔. 아이고, 자, 홍돔 한 마리.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히트. 홍돔인가 보네, 홍돔. 아우, 씨, 물을. 어, 빠졌어, 빠졌어. 아이고. 바이트. 바이트. 왜 먹다 마냐? 아, 또 걸리겠네. 바이트 바이트 바이트. 예민합니다 지금. 히트. 홍돔인가? 또? 똥돔이냐? 아, 빠졌어? 와, 나 진짜.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먹어 빨리. 와 진짜 예민하네. 히트. 홍돔 한 마리. 자발이 좀 잡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 비가 좀 많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씩만,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한 번씩만 던져보고 안 나오면 자리를 바로바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좀 빠른 액션으로. 빠른 액션에 오늘 잘 먹히네 애들이. 형님 계속 빠른 액션에만 나와요. 예. 홍돔인가 보다. 또 홍돔이네. 자, 오메. 으쌰. 자, 홍돔 한 마리 더 했습니다. 와, 이게 지금 입에 걸려있는 게 빠지고, 이것도 빠지고 또, 다 놓칠 뻔 했네요. 네, 낚시 마쳤고요. 마리수는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오늘 자바리를 좀 잡으려고 계속 어집을 공략을 많이 해서 계속 장타로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어 한 마리에 둘, 넷, 여섯, 일곱 마리 총 여덟 마리로 끝냈네요. 아, 너무 많이 못 잡은 것 같아서 좀 약간 아쉽지만 그래도 재밌게 낚시하다 갑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